있었어요. 그냥 전문적.
신기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다 흐려서
있었어요. 아직 이 악몽의 것 때문에 두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약 많이 먹어야 돼요. 아파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또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심한데, 제가 레진 해보려고 몇개 주문했거든요. 레진 한국어로 수지인 것 같은데 그냥 레진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레진 공예 들어봤으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 레진 공예 영상을 봤어요. Seriously Creative이라는 채널인데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런 거여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장면이 많아요. 근데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있어서. 네, 무슨 이야기 하죠? 제가 방금 이거 찍기 직전에 ASMR 사나의 영상을 봤어요. 새 영상, 그 다섯 번째 블로그인가 그거 봤는데 화질이 너무 좋고 그냥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소리도 좋고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오래 걸렸겠다. 진짜 막 마이크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아무튼 이제 얘기할 게 생각이 안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